오늘이 1분 너바 소식 고고! 전문의들에 따르면 허리 부상이 있는 벤 시몬스가 이번 시즌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오프 시즌에 수술이 필요할 것이란 얘기도 있군요. 브루클린은 뉴욕과의 경기에서 카이리 어빙을 자신들의 락커룸에 입장시켰고 이는 뉴욕시의 백신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어빙의 이러한 현재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어빙을 옹호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월요일부터 농구 관련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며 아마도 이번 시즌 안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귀전을 치룬 드레이먼드 그린이 자신은 여전히 올해의 수비수상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네요. 폴 피어스는 자신이 만약 현재 제임스 하든 주변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면 다섯 번의 챔피언은 먹었을 것이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오클라호마, 디트로이트, 댈러스가 뉴욕 빅맨 미첼 로빈슨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뉴욕이 도노반 미첼을 노릴 것이라고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